자 이제 개천에서 난 영혼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철학적인 가사로 고등래퍼 시즌2 우승을 거머쥔 가수 김하옷입니다. 씨의 의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개천에서 난 용님은 완전 힙합이세요 일단. 아 힙합이에요 이분? 네 완전 힙합 같아요. 네. 뭘 보고 이렇게 느끼셨어요? 래퍼 분들 중에서 이제 노래를 다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과 약간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고. 이쪽에 개천에서 난 용님은 가수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예. 한 번씩 찌르는 고음에서 팍 터져나오는 에너지를 보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있게 밴드 출신인가? 밴드 네 밴드 기술 테크닉적인 것보다는 약간 파워로 밀고 가는 듯한 느낌 네네네 오 밴드에 좀 어울리는 보컬이 아닌가 저는 이제 밴드도 뭐 하면은 잘할 것 같긴 한데 예. 힙합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그 슈퍼비라는 친구 생각도 좀 나고
그리고 저기 그 긱스라는 팀에서 릴보이. 아 릴보이 릴보이. 어 릴보이. 어. 그 릴보이 그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약간 그 김하온이라고. 아. 김하온이라고. 아. 김하온은 김하온은 네. 아 김하온은 아니에요. 그래 그분은 아니에요. 김하온 아니에요. 김하온 비슷하긴 한데 김하온은 아니에요. 저희는 김하온 가겠습니다. 이게 김하온 아니에요. 예, 어 김구라 씨가 맞 아니라는 사람은 밀어요. 김하온 아니에요. 자 개인 개봉 가겠습니다. 청룡 열차님하고 개천에서 난 용하고 두 분이 합동 서커스를 하실 거예요. 아 서커스. 네. 따로 따로 펼치는 어허. 합동 개인기 용용 서커스단입니다. 제대로 잘 보이시길 바라요. 자 음악 주세요. 저글링 뭐 어떻게 한 번에 안 떨어뜨리지? 와 감염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 어 예예 예 어 어 다른 거 다른 거 아 덤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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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덤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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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 다시 옵니다. 여기까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용용 서커스단이었습니다. 용용 서커스단. 네, 네. 어, 저거 행사 단어 되겠는데 둘이. 자, 이제 개천에서 난 용. 예. 아니, 제가 너무 황당한 얘기 들었습니다. 태양 씨가 모르냐고 저 친구에서는 모른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 동현이라고. 공개합니다. 아, 동현이. 동현이라고 제가? 100% 내 친구 다시 봤어. 와. 야, 얘 아주 대단하네요, 얘. 예, 뭐 같은 무대에 나섰나 보지 뭐. 예, 그죠? 예, 유태양 씨의 확신이 맞을지 확실합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을 두고 지금 인사하고 그러는 건지 준비한 솔로곡 들으시면서 정체 확인합니다. 큰 박수로 정해 주십시오. 완전 힙합이세요, 일단. MG를 흔들었던 분이십니다. 약간 목소리가 그 슈퍼비 일보이 김하온 가겠습니다. 한 번씩 찌르는 고음에서 팍 터져 나오는 에너지를 보면 오 밴드 출신인가? 이 노래 좋은데. 가사로 고등래퍼 시즌2 우승을 거머쥔
가수 김하온 씨입니다. 김하온 씨입니다. 어 뭐야? 씨입니다. 아 하온이야? 바뀌었구나. 에이요. 노래 왜 이렇게 잘해? 이젠 아무렇지 않니 웃으며 인사할 만큼 이젠 아무렇지 않네 가끔 내 생각이 나긴 하는 거니 아무렇지 않을 줄만 알았어 너무 잘 어울린다. 안녕하세요, 김하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날 소개하지. 이름 김하온, 직업 트래블러, 취미는 타이치, 메디테이션, 독서 영화 시청. 김하온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니까요. 아니요. 메리 크리스마스! It's you, I like when I'm sober. It's you, I'm not. 김하온 씨가 2000년 용띠 그렇습니다. 예, 올해 이제 본인의 해를 맞았고 김하온 씨라고 저 뒷줄에서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김구라 씨는 아니다. 아니, 뭐 지난주에 나온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김하온 씨가 복면가왕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아 그래? 지난주에 나왔다고. 아, 그 친구랑 내가 헷갈렸네. 그 냉탕의 상어 그 친구 있지? 수퍼비, 수퍼비. 아, 수퍼비랑 좀 헷갈렸네. 예. 아, 안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는데요? 아, 수퍼비도 안 나왔어요? 네. 오늘 친구랑. 아, 아무튼 저 최근에 4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요. 야,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네, 제가 4년 만에 싱글 오버요로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그 앨범을 들어보시면 거기 랩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래방을 막 스스로 가지도 않고 가도 이제 웬만하고 그랬는데 음악이 이제 그림이랑 비슷하다면 새로운 물감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오, 야. 용기를 내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느 정도나 만족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좀 떨렸지만 네. 굉장히 재밌고 잊지 못할 추억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노래도 노래지만 헤어스타일도 예 아주 멋지고 좀 약간 몸도 좀 만들어진 것 같고 오 잘 어울려 항상 신선한 모습과 신선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운동도 네. 하고 노래도 해보고 멋집니다 운동을 많이 했습니까? 꾸준하게 주 5회 열심히 하고 주 5회 성빈이 형님이랑도 예. 같이 한번 맛있게 운동을 했었다. 맛있게 운동했었어요. 고등 래퍼 당시 때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저랑 할 때 만난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열심히 했구나. 달라진 피지컬을 딱 공개했을 때 아주 반응들이 뜨거웠잖아요. 네, 그걸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게 여름 페스티벌에 한번 참가했었는데 처음 올라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대표곡을 하니까 그제서야 알아보시고 그때 뒤늦게 터진 함성이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오오.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그 희열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소년에서 이렇게 딱 사나이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그 모습 저희도 좀 볼 수 없나요? 왜냐면 하온 씨 랩할 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 예. 대표곡인 붕붕의 조금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Black is a brown, brown is a yellow, yellow is a white, white is a white. 많은 곳을 더 돌아보고 왔지만 다음 곳은 가봐야만 할 것 같아. Shawty I'm fly, 마음이 붕뜨기 밑도 위도 왼도 우도 없어. 하늘이 파란색 땅이야. 너의 눈에 내가 돌고래처럼 보일 테니까 난 붕떠.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잘하는 랩을 일단 잠시 내려놓고 노래로만 여러분들께 한번 좀 들려드립니다. 처음에 힙합 프로그램에 데뷔했을 때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정말 대단했던 게 국내 최초로 모든 라운드에 1등을 차지합니다. 김하원 학생입니다.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총 579점을 받은 김하원 학생. 넘사벽, 넘사벽. 그때 당시에. 너무 그때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았고 그냥 저는 그 당시에 좀 평정심 지키면서 내가 준비한 것만 다 보여드리자 라는 마음으로 계속 무대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운 좋게 또 운명이 이끄는 대로 1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우 신이다 신. 네, 근데 멋지게 돌아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 특별한 새해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규 앨범을 발매 예정 중이고요. 그리고 발매 후에 유럽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거를 좀 완성도 있게 끝내는 것 예. 그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와. 멋있다. 올 한 해를 빛낼 그런 또 스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김하원 씨의 2024년을 응원하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놀라운 변신이다 진짜 놀라운 변신이야.